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에서 내린 우주인이 달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세계인은 감동했다. 당시 탐사선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는 플랭크 시나트라의 히트곡인 Fly Me to the Moon이었다. 달로 나를 날려줘요. 서정적인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인류가 달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현재까지 인류가 직접 탐험한 유일한 천체이다. 1959년 소련의 무인우주선인 루나 1호의 탐사를 시작으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고 1972년까지 6차례 달을 탐사했지만 그 이후 달 탐사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다시 앞다투어 달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중단됐던 달 탐사가 왜 다시 시작되었을까? 달로 가려는 이유는 단순히 선진국들의 국력과 시용이 아니다. 지구와 가장 가깝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보다 먼 우주로 나가기에 앞서 달에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점점 고갈되고 있는 지구의 천연자원에 대한 대안으로 달의 자원개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에는 미래의 천연에너지원인 헬륨3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희귀자원인 히터류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달의 경제적 가치는 약 10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경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하지만 달의 우주기지를 만들려면 지구에서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하고 천문학적인 운송비와 자재비가 들어가야 한다. 또 사막보다 뜨거운 태양, 남극보다 매서운 추위, 피부를 찢어버릴 정도로 미세하고 날카로운 흙먼지, 강력한 우주방사선 등으로 우주기지를 세우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유럽우주국 ESA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달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Made in Space, 즉 우주에서 만든다는 아이디어로 우주선에 3D 프린터를 장착한 월면차와 작업 구조물을 싣고가 현장에서 곧바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월면차가 작은 구조물을 펼쳐 설치하고 극한의 기후와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지켜줄 단단한 틀과 보호막을 구조물 위에 덧씌워 나가는 방식이다. 이후 구조물을 연결하면서 여러 개의 돔으로 확장해 최종적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조물을 보강하고 보호막을 씌우는데 필요한 자재는 달 표면에 널려있는 천연광물 자원을 활용해 지구에서 가져간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달기지의 이름은 루나빌. 루나빌에서 쓰는 물은 달에서 수소를 채취해 만들고 달기지 안에 그린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과 식물을 키울 계획이다. 루나빌의 디자인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있는데 영국 BBC 방송의 유아용 시리즈인 텔레토비의 집 모양을 본따서 디자인했다. 유럽 우주국은 오는 2024년부터 달 우주기지인 루나빌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루나 캐톨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사가 직접 달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전문 기술과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해 민간기업들이 달 착륙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계획이다. 나사는 화성 유인 탐사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달기지 개발에까지 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 달기지 건설보다는 우주여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주관광업체인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구 궤도에 우주관광을 위한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구 궤도에 여러 개의 팽창식 모듈을 조립해 거대한 구조물을 구축하고 우주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쓸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우주 관광이 늘어나도 우주 호텔을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겠냐고 우려하지만 이 호텔의 가장 큰 잠재 고객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다른 우주여행 업체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일반인 두 명과 우주비행사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가 달 표면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거리에서 달과 우주를 관찰하고 돌아오는 관광 패키지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이 패키지의 티켓 가격은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이나 된다. 그 밖에 SXC, 엑스칼리버 알마즈, 골든 스파이크, 스페이스X 등 많은 기업들이 우주 관광 상품을 계획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잠시 달 여행이 보편화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세계적 에너지 회사의 연구원인 마이클은 달 기지로의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달 기지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는 헬륨3 분리 추출이다. 헬륨3가 매장된 지역에서 8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헬륨3를 분리 추출하여 이를 우주왕복선에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 우주왕복선 한 대로 운송할 수 있는 헬륨3 25톤이면 미국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 달 표면에 매장된 100만 톤가량의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온다면 전 세계인들이 500년가량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은퇴한 여성 테레사는 달 기지의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 달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강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달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달 기지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크게 늘었다. 어두운 밤, 하늘에 휘영청 떠있는 미지의 존재인 달. 50년 전 시작된 인류의 첫걸음이 이제 커다란 도약으로 실현될 미래가 머지않았다.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꿈꿔온 달로 가는 여행이 시작된다.